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어제 금요 경마는 뭐 아시다시피 문중원 기수의 사고 때문에 경마를 제가 안 했었고요. 오늘 토요 경마 뭐 하여튼 이리저리 정신없이 끝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제가 그 토요 경마 녹화를 하면서 중간에 좀 울컥해가지고 방송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래 댓글 조철이 아주 마음 따뜻하게 댓글 올려주신 거 잘 봤고요. 아무튼 문중원 기수의 얘기는 그만하고 뭐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면서 자 이제 예상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적중 경주단 대여섯 개 된 것 같은데 맨 뭐 막말로 쓰레기 잡배당 쓰레기 잡배당만 걸려가지고 적중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배당의 적중이었습니다. 자, 예, 일요 경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하여간 어저께 뭐 이래저래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좀 꿀꿀하기도 했고 솔직히 마음을 다 잡는다고 잡았어도 핑계지만 아무튼 어제 토요 경마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두 말 않고 오늘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사고 한번 치겠습니다. 어저께 오늘 그 문자를 회원분이 또 주셨더라고. 그런 분을 큰 사고 한번 쳐주십시오. 예. 자, 오늘 조철이 좀 대형 사고를 한번 치겠습니다. 조철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80배, 100배, 200배 이런 고배당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사고를 친다는 게 아니라 한구라 한구라 따박따박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승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가 3경주 시작해갔고요. 3, 5, 8, 9, 10 3, 5, 8, 9, 10 부산교차는 1경주와 3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9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과천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3경주. 제가 이렇게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뭐, 짜릿짜릿하게 한 방씩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기대들 해 주시면서, 조철도 승부처마다 한 방 짜릿짜릿하게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경주 제가 요 뒤에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한방 쉐리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 경마도 제가 단통을 한 2개, 3개 정도 보내드렸었는데 단통이라는 게 하여튼 힘든 거죠. 배당에 관계없이 단통은 힘든 겁니다. 점배당이 될지라도 2배, 3배 단통이 되더라도 단통은 힘든 건데 자 이번 경주는 단통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건 삼복승 삼쌍승까지 한두 마리 좋은 염으로 엮어서 삼쌍승 배팅하시는 분들은 요거 삼쌍으로 한방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혼합 4군의 1200 8번만 마크스터리죠. 이거 직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폴부스터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지만 우리는 대가리를 마크스터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6번 1번으로 갖다 때렸죠. 5.5배 쌍승식은 11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마크 스토리. 한 바퀴 잡아 돌렸죠? 2창마하고 한 8마신, 8마신 창가 났었는데. 8번만 마크 스토리. 자, 요 놈은 대가리고요. 8번만 마크 스토리. 자, 요 놈이 대가리고. 컨디션 좋아 보이는 2번만 에코빌. 3번 금화 에자밀. 그 다음에 7번만 로드반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측정경주 끈기 모욕과 아쉬운 3척이었죠. 멀럭이죠. 아, 송재철이로 바뀌었는데, 자, 요것도 상태 좋고.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마 슈룹, 10번마 빅토리 맵, 이런 마필들도, 한타 부족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이 다 사이즈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자, 8번마 마크 스토리 하나는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조철이 언급해준 마필들 중에, 딱한 구녕입니다. 딱한 구녕. 그냥 단통으로 들어가고, 요한 마리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삼복승, 삼쌍승 붙일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때리실 분들은 단통만 드시고, 삼쌍 공략하시는 분들은 삼쌍, 삼복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경주는 자신 있는 단통입니다. 자, 요거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쌍승시까지 한방 들어오는 단통. 8번마 마크 스토리에 오리지널 단통으로 메이드 단통 두놈땡땡. 자, 중 7대까지 한방 뛰는.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5경주입니다. 5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5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달랍박스 승부입니다. 달랍박스 승부. 인기 1위. 대가리가 5번마 블랙파트인데. 자, 18조 마방. 박대영이 뭐한주 미루면서까지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컨디션도 좋고, 조기 열심히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이 5번마 블랙파티도 좋지만, 자, 이번 경주가 혼전 접전인데, 1번마 위너세이부터 2번 천지폭풍, 그다음에 6번 라피더볼트, 7번 루킹굿, 8번 스피드흑룡, 10번마 빅클래시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고 도전을 합니다. 자, 5번마 블랙파티도 좋지만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뭐 여러분들께 한 마리 힌트를 드리면, 최근 마방을 옮긴 마필입니다. 마방을 옮겨가지고 컨디션이 상당히 고전세로 올라온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고, 고놈을 대가리로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로 놓고, 자, 오버마 블랙파티도 물론 가져가지만, 자, 여기다 붙여갖고 때릴 한방 아가짜리가 또한 마리 있기 때문에 배당이 한 15배, 2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마 블랙파티가 대가리 팔리고 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달랍박스의 쌍복식 대가리 한놈 시원하게 갖다 때리면서 아나짜리 한방 붙여서 먼저 주력 한 방으로 때립니다. 한 15배, 20배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벤싼데 때리러 갈 테니까. 자, 5경주 1300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것도 은근히 접전 혼전으로 치달아 가는데요. 자, 이번 8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가는데요. 국산 4군의 1300. 자, 10번마 원더풀 딕시입니다.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2착이 좀 많은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 이현종이가 토요경마에서 좀 닥지를 했습니다. 자, 18조에 탔는데 부담 중량이 1.5kg 올라갔지만 국산 4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다. 자, 10번마 원더풀 득시.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짠짠한 마필. 지금 조철이 한 방으로 노리는 마필이 아예 거의 안 팔리는 마필이라서. 10번마 원더풀 딕시도 대가리가 긴가민가 대가리입니다. 인기 1위로 가긴 가는데. 자, 10번마 원더풀 딕시를 놓고 2번 브라운루스, 3번 글로벌 천하, 6번 델타케이, 7번 하늘달빛, 9번 여우리, 외곽에 11번 빅토리 킹, 12번 PK 군주.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자, 이 안에서는 정리할 마필들 또한 서너 마리 정리를 하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바꿔놓고, 제가 볼땐 이놈이 기습으로 때리고 나갈 것 같습니다. 꼬랑지가. 자, 10번마 원더풀 딕시를 놓고,
기습 때리고 나갈 앞장뜰 한 놈. 메인 승부 한 방입니다. 자, 그놈이 남들 관심이 없는 이번 경주인데 조철이 올 때는 이놈이 그냥 기습으로 때리고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주력 한 방으로 그놈을 먼저 노리면서 자, 예측권 20장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자, 요거 8경주 조철도 한구라 해서 뱀스한데 돈 찾아갈 테니까. 자, 10번만 원더풀 딕시 놓고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 뭐 힌트 하나 또 드리면 불안한 인기마 하나 뽑고가는 마필 팁을 하나 드리면 자 6번마 델타K도 이거 많이 팔릴 거예요. 17조 조상범이 탔는데 직전 경주 2차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6번마 델타K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시원하게 꺾고 갑니다. 이거 김정은 마방 조상범이 열심히 타긴 하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끝걸음도 그렇고 이빠이로 보이고 이놈까지 가져갈 구멍수가 없겠다. 면장에서 뭐 별다른 특별 사항만 없으면 6번마 델타K 자 여러분 꺾는 인기마 필로 하나 팁을 드리고 자 10번마 원더풀 딕시 대가리 왔다.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제대로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연타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6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구경주는요 대가리가 하나 있죠.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요것도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기본 능력상 저는 앞서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마 매지컬 초이스가 오랜 출주 공백이 있다가 나왔는데 훈련도 열심히 해놨고 상태 이상 없고 기본 능력상 우위 마필 자 6번마 매지컬 초이스 아마 이게 현장에서 글쎄요 좀 긴가민가 이것도 팔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자 박태령 기수 6번마 매지컬 초이스 뭐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재검시 모습도 용근이가 여유롭게 1분 01초대로 받아놨습니다. 경주거리 비록 1600이지만 이 마필은 1800까지 소화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마 매지컬 초이스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요거를 놓고 야 요거 구경주예요. 이상한 마필들이 대끼리 갑니다. 윤태혁의 5번마 릴패트럼 아 오늘 금요경마 아 토요경마에 윤태혁이 딱 하나 타고 선행받고 이빨 갖다 조지던데 뭐 열심히 타는 거 좋죠. 자 선성 마방에 또 윤태혁이가 또 탔습니다. 5번마 릴패트럼 자 이거 멀로 기수가 계속 탔었는데요. 멀로가 두 번 대가리 치고 직전 경주는 5착, 6착으로 밀렸는데 자 윤태혁의 5번마 릴패트럼 얘가 대끼리 가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요거 뒤로 딱 돌려서 뭐 받치든지 해놓고 자 6번마 매지컬 초이스는 대가리인데 자 요 안에 1번마 빛갈랜드 2번마 케이킹 3번 바람속으로 4번 보드람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 금속돌파도 컨디션 좋아졌고 8번 몬테비디오 자 요거 이 중에 하나 제대로 딱 걸렸습니다. 자 이것도 남들이 지금 안 봅니다. 하지만 경주 끝나고 나면 역시 조철이구나 여러분들이 할 자신이 있는 그런 한 마리 조철이 뽑아놨기 때문에 자 구경주 6번만 매지컬 초이스 놓고 예측권 20장 또 한 방 벤스한테 시원해 날릴 테니까 상한가 한구라 가시자고요. 자 과천 구경주입니다. 1600 자 6번만 매지컬 초이스를 대가리로 놓고 벤스한테 때리러 간다 아나짜리 한 방 붙여가지고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였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는 10경주입니다. 1등급에 18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10경주가요 사실은 정주가 깨질 뻔했습니다. 마필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자 하지만 꾸역꾸역 끼어 맞춰가지고 뛰는데 자 그래서 더더욱 찍어먹기가 좋게 생겼습니다. 375 감량의 8번마 티스플랜이죠. 계속 대상경주 나가서 센 놈들과 겨뤘던 그런 마필이고 뭐 경주거리 1800 적응 다 했고 2000m까지 적응한 8번마 티스플랜을 왔다.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요것도 딱
두 방이면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두 방.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믿어 못 믿어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들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마 디스플랜. 부담 중량도 많이 덜어냈습니다. 센 놈들 틈에서 싸우느라고 수고했다. 핸디캐퍼들이 좀 내려준 것 같은데. 8번 마 디스플랜 놓고 제대로 한방 갈길 테니까요. 뭐 기본 능력으로 보면 1번 마 천지스톰 58kg가 좀 무겁긴 하지만 출주 공백도 있긴 하지만 기본 능력은 앞서있는 마필이다. 재검도 58초대로 늘어지게 끌어놨죠. 하정훈이가 자 완식이로 바꿔 탔는데 1번 마 천지스톰 거기에 2번 마 장상 카우보이도 중상곰이 이거 자가용인데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외곽 게이트 7번 마 울트라 로켓도 뭐 대상 경주 나가서 끈끈하게 사이즈 데려봤던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도 괜찮고요. 자 외곽에 9번 마 썬라이팅 마이너스 4kg 감량 느닷없이 외곽에서 기습 선행 찬스 만났죠. 자 안쪽에 1번 마 천지스톰이 선행을 안 가면 다비드 기세 9번 마 썬라이팅이 아마 선행을 외곽에서 문대고 나갈 겁니다. 자 8번 마 티스플랜 놓고 요거는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입니다. 제대로 찍어먹기. 네, 두 방이면 분명히 승부가 되는 배당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력 한 방에 힘을 싣고 받치기 한 방 쌍복식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10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공부를 다 했고 부산 경마 오늘 깔끔하게 딱 두 개 골랐는데요. 부산 1경주, 3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교체 1경주. 국산 5군, 1000m 핸디캡입니다.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지금 올대가리 팔리고 있는 마필이 울줄리 마방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0번 마 시크릿 레거시입니다. 휴양 갔다 와가지고, 대가리 치고 2차 입상하고, 자, 5군 승군전에 그대로 갖다 꽂았는데, 야, 이거 지금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1000m 경주 거는데 2kg 부담 중량도 올랐고, 제가 볼 때 이거 외곽 게이트에서 이빨 문대고 들어오다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거 부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10번 마 시크릿 레거시. 훈련은 잘 해놨어요. 울줄리 마방에서. 뭐 주로 역방향 돌리고 30초가 항상 그런 훈련 패턴이죠. 주로 역방향.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좌측 우측 마필들의 몸을 다 풀어주는 그런 마방이 10번 마 시크릿 레거시 인기 1위 대가리인데요. 자 요놈을 뒤로 돌립니다.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는 다른 놈이 있다. 이거 시크릿 레거시 직전 경주 끝걸음 얘 밀릴 게 없고 저는 요거 쌍승식을 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조철도 배팅을 할 때 평소에 쌍복식 배팅을 한 20% 30% 비율로 하는데 쌍승식을 자 요건 한 5대5 정도로 하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쌍식 5장 복식 5장 이런 식으로 자, 한 마리 좀 악벽이 있는 마필이 있는데 자 그런 악벽만 보이질 않으면 자 요새 많이 수치가 됐는데 자 그런 악벽만 보이지 않으면 요놈이 쌍승식 대가리다 이겁니다. 10번 마 시크릿 레거시가 들어와도 쌍복식 한방 짭짤한 배당이 오고 10번 마 시크릿 레거시가 부러지면 나머지 마필들 1번 마 청풍난양 2번 별빛오름 3번 칩타임 7번 해피매직 9번 골든샤프 뭐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에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0번 마 시크릿 레거시를 너무 믿지 말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쌍복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구라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구라 기대하셔도 좋겠고 부산 1경주 달러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부산 경마 상한가 때리러 가야죠. 금요일날 못했던 우리 금요 경마 부산 상한가 자 3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6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입니다. 무조건 한 배 타고 한 구라 좀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요번 경주는 제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라 그러는데 대가리가 불안하게 팔립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상승식 배당도 괜찮을 것 같고 북승식 배당도 평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바로 9번마 토네이도 킹이죠. 현대에서 뭐 인기 대가리 팔리긴 합니다만은 믿어 못 믿어 하는 예상가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상대 만났고 손쉽게 전개 가능하고 자이마필이 초반이 조금 느린데 이유식 기수가 타 봤기 때문에 2차 입상에 성공을 했었죠. 8월 18일날은 대가리 했고 방동석인에서 요거는 이어식이한테 전담을 시켜놨는데 9번만 토네이도 킹 대가리 왔다. 자 요놈 대가리에 후차권도 압축이 됩니다. 김영근이 내려간 4번만 말리스타 5번만 강한남자 8번 미호 그다음에 10번만 리턴 오브 숲서디 직전경 좋은 모습 보였죠. 자, 이 중에 메인 승부의 핵심 포인트는 아마 김영근이의 4번만 말리스타가 김혜선이가 4착, 5착, 착승권에 언저리에서 맴맴 도니까, 자, 조현변에서 용근이 한번 태워놓고, 이빨 한번 조져달라. 주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용근이가 부산 내려가서 아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대끼니가 가는 것 같은데, 자, 요거 뒤로 돌리든지 잘리든지 합니다. 조철이 약하게 보는 마 필이 4번만 말리스타고. 자, 5번 강한 남자, 8번 미호, 10번 리턴 오브 섭서디, 12번 바람의 약속. 요, 네 마리 중에, 최대 승부 걸럼이 한 마리 있다. 한대 타고, 제대로 한 거라 좀 찍어 먹자고요. 9번마 토네이도 킹을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벤싼데, 시원하게 갈릴 테니까, 자,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메인 승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보라 시원하게 해낼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봤는데, 자, 요 승부 경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경주들,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다적중, 그다음에 환수도 짭짤하게 해낼, 그럴 그림이 있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아마 오늘 일요 경마는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뭐, 토요 경마, 찌부둥하게 잡배당, 뭐한 대여섯 개 맞은 거, 잊어버리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기운 차리고 12월 1일 일요 경마,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고 나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2월 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